500은 해줘요? 무섭죠. 700? 아, 저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냥 가슴이 아프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M3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S클래스랑 GV80을 타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 즐거운 차가 없어요. 혼다가 요즘에 리뷰를 하면서 이런 빠르고 재밌는 차를 탈 때마다 너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나 다시 젊어졌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저번에 아반떼 N을 탔을 때도 그렇게 즐거웠는데 M3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오늘도 또 저의 만족을 시켜줄 것인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다 있어야죠. 아, 좀 많이 귀여우셨어요? 살 열심히 빼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오늘 M3 갖고 오셨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아반떼 N을 너무 즐겁게 타시더라고요. 와우! 아반떼,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 저희 M3를 타시게 되면은, 네.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아반떼 N을 타고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M3 타시면은 기절하시겠구나. 기절하겠구나. 네, 뭐 기절하고 시원하게 또 밟는 모습도 보면은, 네. 아반떼 N은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니까 제가 옛날에 292 M3 같은 경우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거는 타다가 목에 담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M3 이제 최신형이잖아요. 뉴트리아. 그쵸? 네.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감동을 줄까? 아, 근데 솔직히 가격 차이가 거의 3배인데. 3배인 만큼 값어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1억 2천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 돈 주고 다 사면 또 안 되죠, 또. 오늘은 위에 분한테 허락 받고 왔나요? 일단은 허락은 다 받았고요. 네. 시원하게. 오늘도 시원? 그럼요. 아, 날씨는 덥지만. 네. 시원한 게 먼저 한번 가격 가격적으로? 네. 아, 기대된다. 이거 그냥 3 시리즈 뉴트리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3 시리즈는 뉴트리아가 아니고, 네. M3, M4나 이렇게 뉴트리아로 나오고, 아, 4 시리즈까지. 4 시리즈만 뉴트리아. 아직 그. 아, 그리고 저는 M4보다는 솔직히 M은 M3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M3. 완전 전통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 차를 타고 내렸을 때 담이 걸리냐, 안 걸리느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담 한번 걸려줘야 되거든요. 진짜 저는 M3만큼은 쿠페형 이런 거보다 이런 이제 세단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 얘는 무조건 스포츠카는 아니거든요. 가족도 한번 챙기고 맨날 가족 챙겨. 그죠? 일단 앞에 타이어가 뭐 19인치인데 역시 뒤에 휠 맛집이긴 하네요. 이런 것도 20인치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네. 20인치 휠을 달았어요. 아, 그럼 앞뒤 사이즈가 다른 거네요? 네, 앞뒤가 다른 거. 아, 폭도 다른 거. 전화번호도 다르고요? 전화번호 아? 앞뒤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앞뒤가 똑같으면 1577. 아, 뒤에가 훨씬 더 휠하우스가 꽉 차네. 이 폭도 요 뒷타이어가 더 넓잖아요. 네, 더 넓어요. 2856. M답게 이제 저 파란색 킬리퍼 M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M 패키지 아니잖아요. M 패키지 아닙니다. 그쵸, 실제 M. 실제 M. 아, 근데 이거 진짜 컴팩트하고 이쁘다.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M3라고 붙어있는 요게 이제 여러분 진정한 M입니다. 요거 그냥 갖다 붙이려면 얼마예요? 8,000원? 더 비싸죠. 8만원? 8만원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이제 이렇게 다 블랙으로 돼 있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M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근데 거의 다 튜닝으로 많이 해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3 시리즈를 사서 이렇게 M3로 튜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M3, M4, M5 이런 거, M 들어가는 것들이 기존 시리즈들을 튜닝했을 때 너무 비슷해버리니까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런 차들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똑같은 차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를 앞지른다 그러면은 M은 난 다른 차다라는 걸 보여주는 M1, M2 버튼이 있잖아요. 네, 네, 그쵸. 그걸로 해서 이제 또 그 전세를 바꾸는 그런 느낌의 컨셉. 아, 월세는 안 돼요? 전세. 전세는 안 돼요? 보증금. 아, 그만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M3 같은 차량은 빠르고 이렇게 달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인데 관종이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난 또 눈에 띄기 싫다. 사실 슈퍼카 타보셨어요? 딱 한번 타봤어요. 아, 딱 한번 타봤어요? 네. 솔직히 눈에 엄청 띄잖아요. 그거는 좀 살짝 관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제 요즘 생기지 않았어요? 알아보는 분도 생기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네. 진짜. 네, 인사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디 못 가겠죠? 이제 막 사인해주고 이러느라고. 너무 인기 폭발 아니시대요? 제가 오히려 고객님이 사인을 받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아, 계약 사인? 그렇지. 대처력이 장난 아닌데요, 이제? 이 뒤에 이 부분은 카본이 아니고 위에 이 천장 있잖아요, 천장. 이 천장만 카본인 것 같아요. 이 밑에 배기구 보시면은 진짜 그냥 쇠파이프 그냥 넣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넣을 수가 있죠? 아, 요 부분은 진짜 슈퍼카 같아요.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요쪽 부분이 이 휀다가 일반 3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요거 튀어나왔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 여성분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딱 골반이 아니 그 완성된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아름다움을 뽐내면 얘는 남자 보디빌더 근육질로 엉덩이 키운 느낌 있죠. 여러분, 이 차를 사고 싶은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거는 남자분들이 너무 열광하지 않을까. M3를 좋아하는 점이 이거예요. 일상용으로도 좀 탈 수가 있으니까. 자, 요차 가격이면 뭐가 있냐? 혹시 박스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뭐 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박스터 살 거예요, 이거 살 거야 하면 이거 산다 그러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어요. 과장님 막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한번 찍어야 되지 않아요? 그 맨날 그 다른 채널 보면 여성분들 막 옷 섹시하게 입고 다 들어가잖아요, 트렁크에. 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판을 깨자. 이렇게 등치 큰 남자도 들어갈 수 있다. 제가요? 네. 그래서 여기 섹시하게 한번 들어갈 수 없어요? 다리 하나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아, 네, 도전. 섹시하게 이러고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버킷시트 진짜 과하게 나네요. 이거 타고 내릴 때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허벅지가 좀만 더 굵었으면은 여기 들어갈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우와, 이게 지금 허벅지까지 다 잡아줘가지고 내가 진짜 이 안에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M3 안에서는 불꽃튀는 사랑이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스포츠 주행할 땐 난리 나겠는데요? 여러분, 요게 등치가 그리고 저보다 좀만 더 커도 여기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몸이.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말아서 넣거나. 근데 요 버킷시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건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 보면요, 진짜 이 정도. 저 진짜 오버 하나도 안 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과장님도 탈 때 이렇게 타죠? 네, 저도 그렇게 탑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핸들을 좀 위로 올려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저 항상 저 뒷좌석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그래도 다행히 뒷좌석은 편하다. 아, 그리고 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 시트 보시면은 이런 쪽이 다 뚫려 있잖아요. 내가 다리가 좀 길어도 여기다 이렇게 무릎을 넣을 수가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앉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앉아봐도 될까요? 아, 네, 마사지 한번 해드려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효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렇게 어때요? 좋네요. 아, 좋죠. 그런데 괘씸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옆구리를 간지럽게 할 수 있고. 여기 구멍 왜 뚫어놓은 거예요? 통풍을 위해서지 않을까요? 아,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네. 이게 한여름엔 진짜 죽겠다, 그죠? 썬루프도 없고. 오히려 뒷좌석이 훨씬 편안한 차량이고요, 생각보다 시트가 괜찮게 나왔어요. 와, 이거는 도시락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근데 이걸 다 내려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걸이를 하고 싶으면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팔걸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얘 밟을 때 고정할 수가 없네.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요거야? 네. 아, 이거? 요 차만 이게 있구나. 저 다른 차에는 없었는데 이 차에는 여러분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요거 잡고 버텨야 돼요. 이 차를 이렇게 논할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건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기본적으로 울리는 배기음이 어마어마하네. 르르렁거리네요. 여기에 그리고 일반 배기음도 있고 여기다 추가로 또 사운드 배기음까지 또 추가로 할 수 있대요. 그냥 출발 전에 요 차 뭐 재밌기도 하고 뭐 한데, 네, 사시는 분들이 할인 알잖아요. 왜 그래요? 아마추어 같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좀 별로니까. 네. 후반부에. 시원해요, 일단? 일단 시원하게. 시원해요? 그럼요. 오케이, 기대해요? 기대해 주셔도 알았어. 여러분, 시원한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기대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아반떼 N을 타고 너무 신나했었잖아요. 그때 보셨죠? 영상. 네, 봤습니다. 아, 그건 진짜로 너무 기대를 안 해서 신났던 거거든요. 와우! 우와! 그리고 이건 뭐야? 스포츠카야? 아니, 3천만 원대에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막 요래서 이렇게 너무 즐거워했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기대를 하고 타는 거거든요. 일단 이 핸들 무게와 요 버킷 시트가, 와, 진짜 과하다. 이 허벅지가 쉴 수가 없네. 그리고 기본 컴포트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요 모드에서조차도 지금 살짝 배기음이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죠? 벌써 심장 뛰는데? 구매하시나요? 반반씩 하실래요? 반반이요? 네. 그럼 제가 반 타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 운전기사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뒷좌석 타다 죽겠다. 이걸 내가 지금 데일리카로 사용했을 때 매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고민을 살짝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데일리카로도 좀 가능하게 나온 차거든요, 그런 스포츠카고. 그런데 만약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꽉 끼운 상태로 출퇴근도 해야 되고 어디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 지금 그거까지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온열 시트는 들어가 있잖아요. 네. 통풍 시트는 없고. 네. 벌써 좀 땀이 차려고 하는데요. 뚫려 있어가지고 괜찮으실 텐데. 이따가 좀 긁어주세요, 이따가. 아, 알겠습니다. 더우신 말을 이제 여기 부채질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밟을 때 이 안정감 느낌 알지? 와, 요게요. 와, 차원이 달라요. 와, 이 나에게 이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이 가속감 있잖아요. 오, 요거 진짜 다른데? 왜냐면 보통 통통 튀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빠른 차지만 불안해. 이런 게 있고, 제가 또 이제 하나 오해를 했던 거는 아반떼 N을 타면서 역시 마력보다는 재밌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얘는 재밌는 데다가 마력까지 더 빠르기까지 하잖아. 지금 그게 지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M2 버튼 눌러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다. 우와, 과장님. 네. 아반떼 N이 벌써 잊혀지는데요? 빨리 잊혀져? 네, 생각보다 빨리 잊혀졌어요. 요 패들 시프트 체결감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변속 충격이 너무나 없다. 우파 우파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없이요. 그냥 이렇게 얘가 누르면은 정말 너무 스무스하게 하니까 여기서 오는 재미가 조금 반감이 되네요. 제가 또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불편한 차. 네,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쿠션감이 좋네요. 생각보다 이게 아무리 푸신푸신해도 타다 보면 아, 이거 허리 좀 아프겠다, 아, 오래 못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하지만 내가 뭐 2시간 이상 장거리를 간다, 요거는 제가 테스트 해볼 순 없겠는데, 그럴 경우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웬만한 1시간 이내 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편안하게 데일리로 탈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과장님. 네. 아, 이제 얘기해야죠. 어때? 우리 그 6GT 때도 와, 할인 대박이었잖아요. 그쵸. 네. 요것도 대박인가요? 이것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죠. 500은 해줘요? 무섭죠. 700? 아, 저를 좀 무시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아, 진짜요? 한 900? 뭐야, 왜, 이거 뭐야? 이 반응 뭐지? 뭐,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아, 더 시원해요? 더 시원하죠. 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D를 걸었는데 계속 업이네요. 더 시원하게. 일단 M3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한번 주세요. 과장님이 시원하게 해드린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게 데일리로 가능할까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요 배기 버튼을 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엔진음 뭐 이런 게 부밍음 이런 게 확 줄거든요. 이렇게 줄이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면요, 단점 딱 하나, 이 버킷 시트가 나를 너무 쪼운다. 진짜 그냥 집에 있는 와이프 같다. 널 너무 좋아, 쉬지 않고. 그 느낌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 같아요. 아, 그렇죠. 어머니 같은 이런 쪼는 것만 제외를 하면은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한 대로 모든 게 해결될까 하시는 분들 내가 대놓고 얘기해드리면요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타보니까 네, 좀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이 차의 이제 장점은 M3는 M3다. 두 번째는 데일리카 가능하다. 아니다,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단점이 뭐였죠? 일단 당황. 배기음이 생각보다 좀 약해요. 쭉 올라가다 딱 이렇게 멈춰버리는. 저 이 버킷시터 이 허벅지 여기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죽겠어요 여기. 근데 그만큼 고정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 그렇죠. 또 이쪽 이런 거랑 이제 통풍 시트. 예, 다져졌어요 지금 등. 아니, 안 긁어주시더라고요. 아, 시원하게 긁어주셔야 되는데. 수동이어가지고 말을 해주셔야지. 아, 이거 수동 자동이 아니지. 장점과 좀 단점이 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고, 다음에 한번 M5로 한번 돌아보. 네, M5로 네. 한번 또 재미나게 시승할 수 있게. 아반떼인 잊으셨죠? 아, 아반떼인이요? 네. 그러네. 살짝 기억 안 하고 있었어. 자, 그럼 다음에 M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 귀요미로 나가기로 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